네, 안녕하세요. 12월 19일 오늘 아침엔 묵상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한 제자가 선생님, 이거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이 건물을 보고 웅장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의하여라.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갈 때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마 그 성전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뭔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 굉장해 보이는 정말 웅장하고 막 이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웅장하고 멋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것, 가장 웅장하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것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또 물어요.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징조는 어떻습니까? 이때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고요.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속지 않는 거냐면,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에 내가 넘어가 버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소문, 뭐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는 것, 지진, 기근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이 또막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고통의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에 넘겨지는 일들이 막 와요. 이제 법정에 가서 잡혀가는 것은 뭐 억울하거나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법정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일러주는 대로 성령이 또 알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할 것은 서로 사나워져 있고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형제와 부모 사이에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예로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여유롭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는 없어 보입니다. 고통만 있을 것 같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법정에 끌려가고 뭔가 증언해야 되고 막 뭔가 불편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악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악한 사람들이 살아나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건 일상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상과 신앙생활이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기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닥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글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고통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견디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한 크리스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함 같은 공유되는 그런 방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서로 나누면서 고통이 또 고통을 불러오면서 더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들과 함께.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저는 한 5가지로 추려봤어요. 성전에 무너질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영적 사기꾼, 그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리의 소식,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싸움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정에 넘겨질 성도들의 삶들, 그리고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대적이 되는
서로 아픔이 되는 이것들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듯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또 살아갈 때 또 고통이 하나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서 세상의 속임수들에 넘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걸어가다가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얼른 또 제 방향을 찾아 돌아와서 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에서 서로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고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